버리면은 알이 성장하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뚜껑 이렇게만 해도 위에는 되게 젖어 보이죠. 그냥 조금만 뿌려도. 근데 보세요,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핵 보이시죠? 위에 여기 동그라미.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바로 가열되는 부분이나 바로 이제 냉각되는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파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알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일단 필요한 거, 전 슈퍼에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펄라이트를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 에코스 쓰셔도 되고, 뭐 쓰는 거는 이제 다 키우시는 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제 곰팡이가 제일 많이 안 생겨요. 슈퍼에치가 이거 용도로 나와서 그런가, 펄라이트도 괜찮긴 하지만 이게 제일 곰팡이 안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열고 이 알통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높이가 근데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면은 반 정도는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팔아요. 다이소 가시면은 그냥 분할 케이스를 해가지고 2,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거 뭐 알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나은 거고, 그게 아니면은 한 칸 한 칸 된 것도 있어요. 보면은 뭐 그거 맞춰서 그냥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 이게 완전 밀폐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습도가 그래서 날아가지도 않아요. 세팅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반 정도만 깔아주면 되고, 높이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너무 높으면은 일단 습도나 뭐 이런 알 관리하기엔 좋겠지만, 알이 커지면서 이 위에랑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반 정도, 높이는 반 정도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습도겠죠, 습도. 습도는 사실상 한 번만 물 뿌려주면은 거의 그냥 부활 때까지 쭉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습도 맞추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보면 보통 이렇게 위에서 쏘면은 물을 이렇게만 해도 위에는 되게 젖어 보이죠. 그냥 조금만 뿌려도. 근데 보세요,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게 다 이런 상태로 다 이게 적셔져야 되는데, 이거 한 군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에까지 완전히 젖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물이 고이면 안 돼요. 고이는 순간 이제 너무 과습이기 때문에 알이 썩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셨죠? 딱 한 이 정도 그냥. 만약에 너무 과습하다, 이러면 이 정도면 과습이 좀 될 거란 말이에요. 물이 고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썩는 거예요. 알이 숨쉴 구멍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슈퍼에치를 쓰는 이유가, 돌 같은 게 알이 이 순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 밑에가 물처럼 돼가지고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알이 닿는 면적이 다 이제 막히게 되면서 알이 썩을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또 조금 뿌려주시면, 너무 조금 뿌리면은 밑에는 이렇게 안 젖는다.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적정 습도는 섞었을 때 그냥 물이 안 고이는 정도. 네, 다 이 정도 그냥. 이게 가장 좋은 습도예요. 그리고 높이는 반 정도. 이 통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더 큰 통을 사용하시면 더 쌓아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더 높아버리면은 알이 성장하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뚜껑이랑 닿으면서 바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코코피트 같은 경우는 추천 안 드려요. 그거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먹고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입에 다 들어가서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코코피트는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리고, 그냥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뭐 이 펄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한번 사놓으면 쭉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슈퍼에치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알은 뭐 개체가 많이 산란을 했어요. 산란을 하면은 핵 보이시죠? 위에 여기 동그라미.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겠죠? 이 윗부분을 위로 가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 빨간색이 윗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다가 이걸 표시해주는 이유는 뭐 하다가 알이 움직일 수도 있고 돌 수도 있는데, 이 윗부분이 숨구멍이 되는 거예요, 얘네한테는. 그냥 놔둬주면은 이러고 한 3-4일 지나면 위에가 숨구멍이 된다고 해요, 모든 파충류 알들은. 근데 이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숨을 못 쉬겠죠? 아니면 알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그 위에는 표시를 해두는 거고,
이 인큐가 이거 잉크 같은 경우는 뭐 아래 되게 무해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알은 그리고 살짝 파줘요. 여기를 조금 판 다음에 좀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띡 올려버 이렇게 띡 올려버리면 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움직이다 돌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정도만 해.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 별 거 없어요. 부화하는 건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키우시는 사육자분마다 좀 기준이 다른데 저희는 지금 그냥 24도대 24도 5도 사이로 그 해칭을 하고 있고 뭐 22도 3도에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80일 전후 23도 4도 사이는 그냥 한 75일에서 80일 사이 그리고 이제 24.5에서 25도쯤 되면 보통 한 65일에서 70일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빨리 나온다고 문제될 것도 없었고 늦게 천천히 나온다고 문제될 것도 없었고 그리고 알이 만약에 썩어요. 예를 들어서 썩은 알이 상태가 좋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보면 뭔가 물기 생기고 딱 봐도 이건 부화 못할 곰팡이 피고 근데 그런 알들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하나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여긴 이미 균이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딱 비우시고 다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한번 쓰고 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버리던가 이거 한번 소독 한번 싹 뜨거운 물에 하셔가지고 햇빛에 좀 말려서 다시 쓰시던가 한번 나왔던 걸로는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지 마셔라. 네, 이제 인큐에서 좀 생각을 하실 점은 이게 인큐가 클수록 위아래 온도가 조금 달라요. 편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냉각기는 어느 부위에 있고 히팅기는 아래 부위 이 아래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바로 가열되는 부분이나 바로 이제 냉각되는 부분은 온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점. 그래서 보시고 온도계를 한번 넣어보세요. 직접 여기도 넣어보시고 아래도 넣어보시고 근데 제일 아래 칸은 전 추천 안 드려요. 이게 되게 뜨거운 히터예요. 히터 여기나 좀 알 다 익어요. 그냥 여기 뜨겁습니다. 여기는 이 열기가 지금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뭐 와인셀러도 냉장고 그냥 스티로폼 박스잖아요. 온도가 유지가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온도랑 여기랑 많이 다르다. 그리고 혹은 또 냉각이 되게 되면 오히려 위에는 또 좀 차가울 수 있다. 이게 많이 보시고 중간 쪽을 많이 사용하셔라. 인큐가 작으면 더 커요. 거기 아무튼 제일 밑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히팅기가 있다면 여기 이게 히터예요. 히터 개조된 히터인데 히터 위에는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맨날 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알이 곰팡이가 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굳이 해줄 게 없어요. 부화할 때까지 놔두고 기다리시면 잘 나올 거예요.